데리고 댕기더라도 그, 어, 좀 그럴싸한 걸 데리고 댕겨야지. 어디, 어디다가 영감한테, 영감한테 취직시키고 지랄이고. 나 알았다. 영감한테 취직을 시키고 지랄. 남편 하나 만들어. 아유, 다 옛날에 다 해본 거라서 이제는 하기 싫다. 귀찮다. 나랑 똑같네. 아, 네, 옛날에 진짜 많이 잘 많이 놀아봤기 때문에 인자는 씨. 나도 여자들이 막 귀찮아, 막 귀찮다 인자나. 네. 뭐 니 별로 귀찮은 거 안 같던데 여자들이 니를 귀찮아하지. 니를 귀찮아서 안 만나지. 그 엄마 생각 아이가. 그럼 니도 니 생각 아이가. 나가면 인기 많거든 나는. 나는 니 나이에 때 나는 난리다. 지랄하고 살아. 어째 난리인데? 어째 난리는 거 뭐? 왜 내 치부를 갖다 니가 다 드러내라고 말을 어 자꾸 뭐 어째 놀았노 뭐 어째 했노 그런 거 왜 묻는데? 그렇다고 뭐 씨발 여 앉아 이래 내 도대체 부르지 마라. 어? 네가 뭐 내 일당을 주나. 어? 네 이런 거 먹은 거 찌그라치 다 치우고 해도 네가 뭐 날 일당을 한 번 안 주면서 부르기는 뭐 여 옆에 게스트로 앉아 놓고도 어 내 신상 털이나 하고 네 그따위로 살지 마 개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네 때리고 욕하는 기라. 매일 점심 저녁을 내가 같이 먹어주면 어? 그랬어. 하루에 일단 5만원씩 줄게. 응? 5만원 너무 싸지 않나? 내 고급 인력인데 밥 먹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린다. 고급 인력을 갖다가 응? 5만원 주면 막 아휴 아침에 그러면 점심때 1시간 저녁에 1시간 점심때 어 저녁에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 1시간 어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래. 알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음식은 엄마가 다 약속 뭐? 음식은 엄마가 다 사고 아이고 니 하여튼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니 놈은 그런 놈이야 그래서 나는 니가 싫어 알겠나 이 개새끼야 욕 안 할래도 진짜 욕이 저절로 나온다 아니 왜 그래도 남는 장사 애가 아이고 씨발로 안 나 나 놈은 니 혼자 해 니 혼자 다 처먹고 다 해 개새끼야 나 안 해 이런 데에서 인간성이 다 나온다니까 인간성이 어? 이런 데에서 이런 개새끼는 인간성을 다 나타내요. 아 그 개 그런 욕은 하지 말고 멍멍이보다 못한 놈아. 이 멍멍이 보다 못해 해주고 가 그가 뭐 언니 밥 사가면서까지 나를 못한다 내가 미쳐 아니 앉아봐라 협상을 또 제대로 좀 앉아봐라 아니 얘하고 협상이 안돼 결론 됐어 아니 앉아봐라 아 결론 그거 됐어 그럼 밥 자, 앉아봐 바쁜 사람이야 빨리 말해 잠깐만 아까 빼고 응? 순수하게 딱 5만원 준다고 그것도 각서 써야 돼 난 네 주둥아리 못 믿어 이 주둥아리 아까 빼고 3만원 되겠나? 어 안 한다 한 달 돈이 90이다 아이고 90만원이고 지랄이고 안 한다 아니 밥 안 먹나? 아니 엄마 아침에 점심 저녁 밥 안 먹나? 어? 90만원 그거 받아봐야 다 네 밑구녕으로 다 들어가거든 응 안 한다
니한테 그 돈 받아봐야 니 미꾸녕으로 다 들어가는데 내가 뭐 지랄한다고. 받아봤잖아. 그래서 내가 버는 게 알지지, 내가. 그럼 100만 원 줄게, 됐나? 니는, 그러고, 니는 현금으로 그때그때 딱딱 받아야지. 뭐, 한 달, 뭐, 이따가 월급제 안에 나는 일당제 하지. 일당제. 니는 일당제 나는 하면 하지. 니하고는 월급제, 니가 그만큼 신용불량이야, 내한테는. 그럼 3만 5천씩 하면 되겠네. 하루. 그럼 하루에 3만 5천원? 5천원도 먹고 4만 원이면 4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이지. 씨발, 뭐 또 끝까지 5천원은 뭐. 아니, 엄마가, 계산하기, 아니, 음식도. 계산하기 더럽고. 아니, 음식도 내가 저장한다 하고. 아이고, 지랄병 안에 벌리상에 숟가락 한 개 더 얹으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내한테 돈 받아 처물라나. 내 이때까지 니 처미기가 해놓은 건 니 생각 안 하나. 돈 100만 원을 그럼 니가 내 이때까지 니 처미기고 이마에 캐난 돈 내놔. 아니 돈 100만 원 돈으로 생각 안 해. 우습게 보네. 나는 워낙에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라서 100만 원 같은 거 우습다. 야, 방에 100만 원 넣는 사람도 천지인데 또 요 어? 4만 원 너무 비싸다. 5만원이지, 지랄. 아유, 4만원을 할까 말까 하는데, 뭐 비싸니, 지랄이고, 할까 말까 하는데, 5만원 안 주면 안 해. 한마디, 그것도 한 시간, 하루에 딱 2시간 하는데, 저 아침, 저녁 두 번. 이야기해라, 이야기, 사람들하고 이야기, 쇼 좀 보고 있어라, 좀, 제발. 쇼 좀 봐라. 사람들 좀 보이자. 물가 생각해갖고, 그래. 150만원 받으라 하네. 아니 물가 생각할 게 뭐 있노? 내가 음식을 다 장만하는데 와갖고 한 시간 동안 먹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니하고 자체 앉아서 자체가 스트레스 약값이 들어가요. 약값이 어? 막 이래 열받아가지고 가면 주사 한 방 맞아도 5-6만 원인데 어? 약값이 들어간다. 2시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한테는 야하고 2시간은 20년 가는 것 같아. 나는 1시간이 10년이라 막 그 말 같이 있기 싫어 나는. 그래 꼴란 뭐 2시간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씨발 뭐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가갖고 막 그러니까 한 시간에 25,000원이네. 아이고 꼴값을 떨고 있네. 그래 받고는 못한다. 하루 5만 불기가 쉽나? 집에 있으니 밥 한 그릇 먹어서 담배값 번 돈다 생각하면 되지. 그래 생각하고 하려 하니까 니가 그러고 니는 내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니가 신용이 좋은 건 내가 알아. 그렇지만 니는 내한테만큼 신용이 개였거든. 완전 불량의 완전 더블 불량이기 때문에 니는 내한테 신용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신용이 신뢰가 안 가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현금 박치기 안 하면 안 해. 또 현금 박치기 딱 받고 그래 딱 받고 이제 하라 하면 내가 하지. 한 개 올랐다. 하루 5만씩 달라 이 말이가. 아이고 뭐 씨발 그 돈이 아까워 죽겠나. 손이 씨발 오그라 들어갖고 니가 죽겠나. 내주는 거 억수로 아까워 하잖아 니가. 아닌데 아 이게는 뭐가 아니라 씨 개돈도 씨발 뭐 띵가 쳐먹고 안주 20만원씩이나 띵가 쳐먹고 주니까 개새끼야 세상천지 개돈을 20만원씩 띵가 쳐먹는 니 같은 놈하고 내가 무슨 개 상종을 하노. 열받는다. 남 사업에 남 사업을 갖다가 깬다니까 이기 하도 그거 해갖고 넣어줬더만은
남의 개 똥을 갖다가 띠쳐먹고 안 주는 놈이 어딨노? 그네 받는다, 악자, 그치, 개똥. 그러고 앞으로 그따위로 개똥 하면 니 사기죄로 주잡아였구이. 뭐, 내를 넣는다, 아들을? 아이고, 씨, 아들이, 그 지랄이, 돈 앞에 아들이고, 자식, 어딨노? 니 잡아넣비, 내가. 고소 안 되잖아. 내가, 니는 사기야. 왜 타 처먹고 개똥을 왜 띵가 처먹고 안 줘? 20만원은 애교로 막 한번 캄프라지 할 수도 있지. 뭘 그걸. 뭐를 캄프라지? 이때까지 캄프라지 적게 했나, 내가. 내가 니 캄프라지 적게 했나. 나는 인자는 못 한다. 니가 벌으면서 왜 나한테 캄프라지 하라. 봐라, 어머님 말씀 잘 들으라, 나는. 아, 우리 일지명이 반갑습니다, 접시행이. 일지명이 반갑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해라. 그래, 결론만. 뭐? 결론 뭐? 뭔 얘기하노? 4만원. 아, 4만원 안 돼. 일지명이 반갑습니다, 접시오. 4만원도 니 현금으로 주나? 4만원 현금으로 주지. 현금 준다고, 4만원을. 현금 좀 한번 생각해볼게. 하루에 돈 10만원 그냥 깨진다, 먹방하면. 어? 하루에 돈 10만원 그냥 깨져. 4만원 주고, 어? 아침, 점심, 아침, 아, 저녁, 점심, 저녁 내가 밥 다 사고, 어? 그래, 니가 밥 사니까, 씨발, 아깝나? 니가 밥 사니까, 어? 니가 이때까지 내 밥을 얼마나 처먹는데 니가 내 밥 사는 게 아깝단 말이가. 이런 거, 이런 4만원 없던 걸로 해. 알았어, 알았어, 앉아봐라. 아, 허리. 아. 기분 좋게 해드리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이. 그래 말이야. 누집 아들인지 아이고. 내가 저런 말이라도 엄마 그래 기분 좋게 그럼 엄마도 기분 좋게 방송해래. 그래가지고 뭐고 내가 엄마 기분 좋게 딱딱 줄게. 막 그래 엄마, 말을 해야지. 엄마 왜? 기분 좋게 그러면 하루에 4만원씩 줄 테니까 3만 5천씩 줄 테니까 해래. 아니, 3만 5천 원은 안 해. 주사 한 대 값도 안 되는데. 3만 5천 원이면. 내가 만 5천 원을 더 보태갖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그 짓을 말 안 하고. 또 우리 동네 병원이 멀어가지고 택시 타고 가면 6천 원 나오거든. 왕복 12,000 원에다가. 5만 원 받아도 뭐 나는 적자야. 니한테 스트레스 받아. 아니, 주사를 맨날 맞으러 가나? 그러면은 니하고 한번 같이 있어보고 아마 쇼크가 올라오면 가야지. 근데 하루에 맨날 쇼크 오지 싶다. 어째 두 시간을 니하고 같이. 아이고 생각 지금 생각해도 내가 아찔하다. 니는 그만큼 내한테 신용을 잃었기는. 현금 안 주면 안 해. 아 그래, 현금 좋은데 35,000원에 하자고 이 말이다. 아이고 참 쪼잔하다 니도 이씨. 아이고 이 새끼야. 35,000원이면 니가 다 니가 엄마 써라 하면서 줘도 주겠네. 여보 친구들한테는 잘 쓰면서 안타깝네요. 맞다 이 인간은 어찌 그리 우리 오빠하고 똑같은지 몰라. 우리 큰 오빠하고 내하고 원수 져가지고 말 안 하거든. 이게 꼭 지금 외삼촌 꼬라지하고 똑같은 기라. 남한테는 그래 잘한다. 그래 잘하면서 내한테만 야박하게 지랄하고. 내가 한글말을 알는 거의로 보고 나를 내가 도깨방미 한 게 들고 있는 줄 알아. 뭘 하면 뚝딱 나오는 줄 알아, 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저 내한테 뜯어나 처먹지. 나를 보태줄 놈이 아니기 때문에 없던 걸로 해. 알았어 그럼 협상 오줌싸로 다시 하자. 미친 새끼들아 너가 옆에서 불을 지르네. 너가 중간에서 어? 35,000원 하던가 미친 새끼들이 헐값도 떨고 앉았네. 씨 이게 팬가입도 안 되면서.
추천자 눌러라 추천 절차. 추천 절차 눌러라 추천 절차. 와, 야 추천 절차 시 300개가 뭐고 방에? 어? 추천 절차 시 300개가 뭐냐? 방 좀 해볼까? 어? 새끼들이 완전히 아가씨들이네 진짜. 추천자 눌러라 추천 절차. 안녕하세요 방장님, 연세가 32입니다 추천 형님들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 자 추천자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형님들. 추천자 좀 눌러주세요. 예? 300명이면 300개면 되지 형님. 제 방이 오늘 많이 왔다 간 사람들이 수가 몇 명인데요 300개 갖다 됩니까 형님? 예? 방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예? 3,000명이 넘는데 예? 300개가 뭡니까?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예 32입니다 야 형 엄마도 너무 이기적인 거 아이가 솔직하게 아이가 얘들아 너무 이기적인 거 아이가. 5만원이면 너무 크다. 밥 내가 다 대령하고 임마. 어? 맞다 아이가 아이가 아니 형 말 틀린다. 아니 솔직히 생각을 해봐라. 어? 밥값이 하루에 3만원씩 한 번 시킬 때마다 3만원씩 나와. 3만원씩 어? 두 번 시키면 6만원 아이가. 어? 하루에 하루에 돈 10만원 그냥 나간다. 이 새끼들 돈 10만원 돈으로 생각 안 하는가 봐. 내 돈 10만원 벌려면 방송에서 몇 시간 동안 사람 잡고 신경전 해야 되고, 어?